보리촌으로의 첫 출근입니다. 근무하는 도리촌에서 하는 사업은 도심지에서 간장 된장을 직접 담가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간장 된장을 담그는 체험을 하고 또 아파트 같은데 항아리를 보관할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항아리 보관까지 대행해주는 그런 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류함으로써 이제 간, 위장, 당뇨, 고혈압, 중풍, 암, 현대 성인병이라 그러는 그런 병에 좋은 약초들을 이용해서 이제 간장 된장을 만드는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소의 모습이고요. 지금 안개가 저렇게 벗어져 올라가는 저 능선 따라서 봄부터 가을까지 약초 실무를 배우는 약초학교 수업을 진행할 능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촌 소유에 사는 저기에 이제 큰 나무와 작은 나무 경계가 되어 있는 저 부근까지입니다. 이제 이 밑으로 작은 나무들이 있는 곳은 도리촌 소유의 산인데 약 6만 300평 정도의 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약선 요리에 필요한 약초를 씨앗을 구하든 모종을 구하든 심어서 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약선 요리 재료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산이 6만 평이 넘다 보니까 산에 자생하는 약초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약선 요리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 산을 답사한 후에 뭐 별로 양이 많지 않거나 약선 요리에 꼭 필요한데 자생을 하지 않는 약초들은 지금 이 공간에다가 심으려고 이렇게 며칠 전에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이렇게 밭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은 저 위에까지 전부 산을 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새로 밭을 만든 위에 공간에는 현재 작약을 심어뒀습니다. 작약을 심어뒀는데 풀이 많이 나서 잡초 속에 묻혀있던 작약을 동료 직원이 일일이 풀을 뽑아서 이렇게 고랑에다가 재놓고 썩혔습니다. 오늘도 제초 작업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완전히 고사리 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나고 자라는 고사리가 워낙에 빽빽해서 사람이 뚫고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길 옆에 주변에는 예초기로 깎아냈더니 다시 이렇게 고사리가 새로이 막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여기 지금 보이는 것들은 전부 측덩굴입니다. 측덩굴에는 에스테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여성분들 갱년기 장애도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 또 성장기 청소년에게 이로운 그런 성장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는 이걸 뜯어서 장아찌도 담그고 또 듣고서 차도 만드는 그런 체험 학교를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나물도 꽃을 피우려고 키를 엄청 키웠네요. 또 옆에는 이렇게 두릅나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곳곳에 두릅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모여서 자라고 있는 곳이 있고 또 이렇게 시나물들도 군락을 이루고 이렇게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말까지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오늘은 포기를 하고 이제 날씨가 개이면은 산 꼴짝꼴짝 능선능선마다 다 답사를 하고 어떤 약초들이 자생을 하고 있는지 또 필요한 약초는 어떤 약초를 갖다 심어야 될지 답사를 하고 약선요리학교와 산야초학교 수업을 진행하도록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우리 도리촌을 관통하는 계곡입니다. 여기에 앉아 있으면은 여름에도 찬바람이 시원하게 물 따라서 불어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이런 데서는 조금 더 깊게 파가지고 웅덩이를 만들어서 물놀이를 해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까 해서 지금 포크레인이 들어온 김에 이렇게 터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시나물이 꽃을 피우려고 하네요. 여기에도 굉장히 넓은 터가 있는데, 저기도 앞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길 따라 쭉 가면서 이 위쪽으로 두릅나무도 많고 또 고사리도 많고 취나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곳곳에 취나물이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그리고 아직 꽃대를 올리지 못하는 어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고비입니다. 고비가 지금 이 아래쪽 숲속으로 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이 이렇게 고비가 자라고 있고요. 고비가 오히려 대가 굵기 때문에 고사리보다도 더 쫄깃쫄깃하고 맛이 있습니다. 시나물이 비를 맞고 아주 싱싱하게 자라 올라오네요. 어수리가 꽃을 피웠습니다. 주변에 어수리가 제법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수리가 이제 꽃이 씨앗을 맺으면은 따다가 저 아래 밭 만들어 놓은 데다가 파종을 해서 약선 요리 학교 수업할 때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계곡이 형성이 되어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물이 많이 흐르는 큰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래덩굴이 엄청나게 크게 자라고 있는데, 봄철에 다래순 나물도 채취하고 또 뜯어서 차도 만들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아, 저기에 달의 열매가 열렸습니다. 가을에 달의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사이길은 비가 그치고 나면은 이제 답사를 구석구석 해야겠습니다.